맞다. 연우는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? 할아버지랑 할머니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? 따뜻해. 아빠도 그렇구나.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하면은 좋고 따뜻해.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우리 연우를 엄청 이뻐했을 거야. 그러니까요.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연우랑 하영이를 못 봐서 너무 안타깝다. 근데 응. 우리 내 식구 영원히 같이 살 수는 없어? 아유. 우리 내 식구 영원히 같이 살 수는 없어? 아... 사람은 응. 영원히 살 수는 없어. 응. 사람은 응. 여러 가지 이유로 응. 뭐 아플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응. 저 위에 하늘나라로 가야 돼. 응. 어? 응. 근데 그게 연우야 슬픈 게 아니야. 또 이렇게 찾아오면은 언제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슬픈 일이 아니니까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아빠랑 같이 어? 밥 먹고 엄마랑 같이 목욕하고 그러고 살면 돼. 응? 슬픈 일 아니야. 그래도 자꾸 슬프지. 괜찮아. 아니 근데 연우야 진짜 슬픈 일 아니야. 근데 정말 연우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울지 말고. 깊고 아니 근데 연우야 너무 오랫동안 아빠랑 엄마랑 같이 살 거야. 어? 봐봐. 알았어? 응? 하영이도 같이 살 거야. 어? 걱정 안 해도 돼. 어? 알았지? 응? 걱정하지 마. 걱정하지 마. 아주 지겨울 때까지 아빠가 옆에 있을 거야. 응? 알았지? 연우도 뭐 부탁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. 부탁하고 싶은 거 다 들어줘, 할머니, 할아버지는. 진짜 뭐 갖고 싶은 게 있거나 꼭 연우가 바라고 싶은 거 있으면 부탁해봐.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랑 계속 건강한 게 제 옆에 있어주게 해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좋겠어요? 할아버지, 할머니가 다 들어주실 거예요.